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도전 골든벨까지 해주실 거죠? 여러분 이건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요. 모 출판사의 한국사 교재.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잘 아는 출판사입니다. 중고생 교재들 엄청 이제 많이 내고 교과서도 내는 그런 어떤 출판사인데 한국사 교재니까 거기에 이제 자료 사진들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이미지가 그대로 실렸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상에 추노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노비가 이제 도망을 치면은 얼굴에다 낙인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지워지지 않는 문신을 새긴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얘는 도망친 애다, 일종의 범죄자다. 그럼 얼굴도 이제 못 들고 다니는 겁니다. 엄청 이제 잔인한 문화죠. 근데 그거 관련된 이제 드라마도 나왔는데 그 드라마에서 실제로 그 도망노비 얼굴에다 문신을 새기는 그런 장면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문신 새김을 당하는 그 노비 얼굴을 그 이미지 프로그램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한 사진이 그대로 실린 겁니다. 아, 저도 보게 됐는데 좀 티가 나긴 해요. 그러니까 문신을 새긴 어떤 손 같은 게 좀 합성한 티가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얼핏 보면 구별이 잘 안 갑니다. 근데 이게 또 처음이 아니에요. 이제 대형 방송국에서도 몇 번 그런 어떤 실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타임지에 이제 표지 모델로 실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표지에 이제 문구가 있잖아요. 메인 문구가. 원래 Hello, Mr. No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Go to Hell로 바꿔버리고 그 지옥에 가라. 그리고 New President 하면은 뭐 새로운 대통령 이런 문구인데 그거를 New Corpse 새로운 시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론사에서도 이제 자료를 인터넷 같은 데서 찾다 보니까 이렇게 조작된 사진이 조작된 건지 모르고 그냥 대충 보면 비슷해 보이니까 이제 놓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정치적으로 뭐 어디 대통령이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가사가 있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애써 주신 분이고 또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돌아가신 분을 희롱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무엇보다 유족분들 그 마음이 얼마나 어떻겠어요. 진짜 찢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비극적으로 떠나보낸 그런 가족이 있는데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보면은 얼마나 어이가 없고 슬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출판사나 뭐 방송사에서 일부러 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반응도 있지만 전 설마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출판사에서도 신입 직원분이 실수한 거라고 하셨는데 그 진짜 많은 학생들이 보는 그런 교재인데 앞으로는 검수 과정을 되게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노무현 재단 거기 이제 사과하고 전량 수거해서 폐기를 한다는데 야 이거 여러분 수거해가지고 이걸 폐기하는 과정 자체가 당연한 거지만 출판사에도 굉장한 손실이잖아요. 이런 일이 없어야죠. 이런 일이 진짜 없어야죠. 혹시 여러분들 또한 뭐 과제를 하거나 여러 가지 뭐 이미지 쓸 일이 많고 할 텐데 혹여라도 이런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생길까봐 그럼 여러분들한테도 되게 큰 어떤 피해가 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거여서 제가 좀 일종의 주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실수를 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있다면 여러분 뭐 말씀해 주셔도 좋겠고 혹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잘못된 자료가 올라간 어떤 교재나 인터넷에서라도 비하하거나 이런 게 접하신 게 있으면은 제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다 조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뭐 이런 거에 비할 건 당연히 아니지만 여러분 제 사진 좀 가만히 놔두면 안 될까요? 여러분 강성태 그 영단어 영문법 책 이런데 표지에 이제 제 사진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콧구멍 뚫고 막 피눈물 흘리고 막 라마다 뭐 몸뚱아리 이렇게 그려놓고 이런 친구들을 제가 봤어요. 지금 그러신 분들이 여기에는 없겠죠? 없다고 말해주세요. 여러분 제발 아니라고 제발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렇게 뚫어놨으면은 제가 자다가도 이렇게 얼굴이 간지러워요. 아. 자 어쨌든 제 이야기는 농담삼아 드린 거고요. 여러분들 우리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